1억 줄게, 시집올래? 하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아쉬울 거 하나도 없던 나도 잠깐 그 말이 달콤하게 들렸었어. 그 사람 손해진 게 너무 없어서 결국 그런 결정을 내렸나 보다. 이해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이해가 돼. 미치겠네. 용서한다는 말은 아니야. 용서는 안 돼. 이걸로 끝이야. 정말 끝이야. 자, 밥은 먹었어? 가자. 가자, 어? 만두야, 나 참 억울하다. 그 죽어도 아쉬울 게 없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. 근데 이제 마음 먹고 사람처럼 살라니까 살만 했는데. 만두야, 죽는다는 거 아직도 남의 일 같고 뭔 개소리냐 싶은데. 근데 달래씨 못 만난다라는 거 있잖아. 참 억울하다. 보내놓고 나서 보고 싶은 거 이거 진짜 미치겠고. 만두야, 나 그냥 내가 죽든지 살든지 간에 그냥 확 덤벼들까? 어? 나랑 같이 살자고. 세상 참 역 같다. 순대야, 너 이 약 안 먹으면 작년 겨울처럼 막 무섭게 항아리 기침하고 열도 펄펄 나고 그럼 꼼짝도 못하고 방 안에만 누워있어야 돼. 그럼 순대 어린이집에도 못 가고 친구들하고도 못 만나고 엄마하고도 못 놀고 강아지하고도 못 놀아. 그래도 괜찮아? 착하지 우리 애기? 자, 해보세요. 순대야, 너 약 안 먹어서 감기 심해지면 엄마가 무지 슬플 거야. 울어? 어? 슬퍼서 울어? 응, 슬퍼서 울어. 지금도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런단 말이야. 나도 슬퍼. 순대가 왜 슬퍼? 엄마가 슬퍼. 오주씨 미워. 약속도 안 지키고. 그래, 약속도 안 지키고 엄마도 오준씨 미워.
그러니까 약 빨리 먹고 감기 나아서 우리 둘이 열심히 아저씨 미워하자. 응?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. 뭐?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. 아니야. 그딴 거 없어. 사정 같은 거 없었어. 그냥 비겁하고 못됐어. 약속 같은 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이야. 아주 나빠. 너무 나빠서 엄마 기절하겠어. 우리 순자 가슴 아프게 한 그딴 사람 엄마 절대로 다시는 안 볼 거야. 야, 아. 나는 볼 거야. 오준씨가 미안하다고 하면 만져주고 다시 볼 거야. 엄마가 안 보면 순대도 못 보는 거야. 싫어. 너 이렇게 말 안 들을 거야? 빨리 아 해. 싫어. 아. 싫어. 아. 싫어. 너 엄마 정말 화났어? 너 큰일 났어 이제. 엄마 화났는데 너 이제 어떡할 거야? 아 왜 골목까지 큰 소리가 들려? 할머니. 아이고 우리 애기 누가 그랬어? 왜 그래? 엄마 얘 약 좀 먹여줘요. 누굴 닮아서 이렇게 약을 안 먹는지 모르겠어. 신대야? 할머니 방에서 구자자. 자, 엄마가 막 그녀한테 막 무섭대요. 어? 할머니. 그랬어? 어, 할머니가 엄마 헛구녕 내줄게 들어가자. 너 왜 패배나지 그러? 왜 쓸데없이 애한테 덤터기를 씌워? 너 나한테 싫어하는 거잖아. 불만 있으면 나한테 할 것이지 왜 저 없는 어린 것한테 신경질이야 신경질해. 가슴에 손을 얹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내가 너무나 이해가 간다 달래야. 순대가 나중에 커서 그런 놈을 데려왔다고 생각해봐 이거사. 어? 아무리 사람이 새 사람이 될 때도 너 냉큼 그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? 너 안 자는 거 다 알아. 사람이 말하면 대답을 해 이거사. 내가 몇 마디 한 게 그렇게 서럽니? 그렇게 억울해? 그게 아니라 엄마. 내가 엄마 말대로 그 사람이랑 헤어질까 그래. 뭐야?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어. 그 사람 벌어놓은 거 하나 없이 빚만 잔뜩이고 엄마 말대로 눈피하고 PPR 집 한 칸도 없고 앞으로 벌어서 하면 된다지만 그만큼 언제 보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엄마.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속이나 썩이지 말걸. 미안해 엄마. 뭐야 그다지 갑자기 마음이 변했니?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내가 갑자기 자신이 없어져서 그래. 내가 너를 몰라. 귀신을 속여. 뭐야 그 자식이 꼴에 딴 여자라도 봤다니? 아니야 엄마. 근데 왜 울어?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으면 홀가분해야지 뭐가 슬퍼서 찝찝하고 앉아있어. 그래도 좋아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랑 헤어지는데 아무래도 슬프지 않겠어? 그렇게 좋아했어도 헤어지자고 마음 먹자니 사람 좋아하는 게 참 쓸쓸한 일이구나 싶고.